안녕하세요. 황금하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애미들 도더에 안구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해요. 안구 교체를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막 찾아봤는데요. 제일 좋은 건 동영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애미들 도더에 기본 안구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눈 안에가 살짝 황금색, 그정 가운데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이 찍혀져 있고요. 이게 뭐 조금씩 검정 아이도 있고 황금색 아이도 있고 나올 때마다 시즌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아까 푸른 하늘색, 푸른색과 하늘색이 섞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바꾸려고 하는 안구는 얘예요. 앨리스 도레스 샀고요. 좀 진하죠. 앨리스 옷을 샀기 때문에 앨리스 컨셉으로 안구까지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안구 한번 꺼내 볼까요? 보통 안구가 그리고 안구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이거 한번 열어봐 줄래요? 안구를 사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미리수예요. 이게 우리 인형이 사용하는 미리. 우리 앱니들도 14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16을 사서 뭐좀더 크게 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딱 맞게 해도 되고요. 또 차이점은 이 안구가 어떤 것들은 뒤에가 이렇게 움푹 튀어나와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요. 얘는 반구 스타일이에요. 반구 스타일이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두 개에서 5,000원 정도였나? 좀 구슬 같지 않나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한번 요걸 해보려고 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구 교체할 때는 새로운 안구도 필요하지만 이게 안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뒷면에서 약간 본드처럼 고정해주는 그런 떡, 지우개 떡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쭈물쭈물 하면은, 쭈물쭈물,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고, 떡지우개? 떡지우개의 좀더 말랑말랑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된 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0원이니까 안구 구입하실 때 같이 구입해보세요. 자, 갈아보세요. 가발을 그럼 먼저 벗기겠습니다. 구태관절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발에 대해서 굉장히 낯서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바꿔야 되는데요. 가발을 바꿀 때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실리콘 헤드캡을 꼭 씌우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리콘 헤드캡 안 씌우고 가발 씌우잖아요. 못 씌워요. 못 씌워요. 자, 그럼 앱뉴들 헤드를 먼저 열기 전에 앱뉴들 자세히 보여줘요. 정품 로고. 요즘 이게 있어야 동품이라는 게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앱뉴들입니다. 자, 돌리고 해봐주세요. 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안에 이미 깊이 떡지우개 같은 게 떡지우개만 보여줘요. 움직인 거. 손가락을 치워보세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안구 건드렸어요. 안구 건드렸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지금 끼우려는 건 요거고, 차이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고요. 지금 이 안구를 제거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 끈끈이 같은 거, 끈끈이 같은 거 보여주세요. 이 끈끈이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이 끈끈이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안구가 고정대라고 이제 이걸 양쪽 주변, 눈가 주변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자세히 좀 보여줘요. 지금 하나는 제거한 거고 하나는 제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도구가 필요해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빗으로 지금 요 뒤로 덜 손상되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다른 도구 갖다 줄까요? 자,
그렇지만 제 코바늘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걸로 한번 긁어내 봐요. 이거 안구 처음으로 뛰시는 분들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그냥 바로 그냥 체인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있고요. 안구를 건조했고, 이 안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유리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 같아요. 소리가 유리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유리 안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크릴 안구로 갈아 뜰 거고요. 제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리네요. 눈 제거한 거 앞에만 보여줘. 눈 제거한 기본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보통은 구체관절을 주문할 때 풀세트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딱 메이크업만 상태에서 주문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안구도 자기 마음대로 갈아 끼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얘는 풀세트로 왔고 이거를 제가 그냥 처음으로 한번 지금 오픈해 본 거예요, 안에를. 해볼까요? 예쁘네요. 한번 이제 안구를 껴보겠습니다. 일단 안을 조금 더 제거하고. 아니, 그럼 좀 더 제거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안구를 완전히 이제 제거를 했어요. 안구 안에 끈끈이가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봐보세요. 깔끔하죠? 그리고 이 S자 고리는 이렇게 젖혔다, 뉘었다, 젖혔다, 뉘었다 하시는 거예요. 자, 텐션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안구를 한번 해볼게요. 똑 지우기. 이게 두 개가 필요하겠어요. 안구 주변에 하나, 두 개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끼세요. 좀 사이? 응. 그리고 이제 그거로 누르세요.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앉혀놓고 편하게 앉혀놓고 해보세요. 얘를 앉혀놔. 그러면 네가 뒤에서 잡게. 그래? 보면서. 안구 교정하는 게 조금만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처럼 초보들이 분명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풀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령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금방 하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인 사람들은 모든 걱정이고 모든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제 황금알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이쪽을 끼고 두 번째 걸 낄 때 또다시 잠시 멈췄다 찍을게요. 자, 한쪽만 끼웠어요. 어때요? 색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쁘고 이제 나머지 한쪽 눈도 마저 끼워보겠습니다. 안구 끼는 거 처음 해보고 어떻게 이거 갈아 껴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황금알의 영상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러는 거야 라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플라스틱 안구? 아크릴 안구와
유리 연구 중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크릴 연구가 아무래도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줬네요. 자, 요런 게 생겼다고 벌써 떡을 한번 만들어서 떡 위에 얘를 올리고 접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역시 배우고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영상 보면서 다음 분들은 훨씬 쉽게 안구를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이제 얼추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딱 미디 수에 맞는 안구를 사는 게 중요하네요. 봐봐요. 앉혀보세요.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이게 진짜 빛이 날 때마다 약간 좀,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터쿠아즈 블루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예쁘고요. 자, 한번 헤드를 이제 씌워볼게요. 그 뒷면도 그리고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뒷면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볼게요. 저희는 아이랑 엄마가 같이 인형놀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도 이걸 하고 그쳐간절 인형을 갖고 싶어 했지만 저도 제일 오래된 우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하니까 좋고 이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 떡 두개를 베이지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고 이걸 해주는 이유는 안구가 떨어지지 말라고 고정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거할 때는 뜯어내고 안구를 바꾸면 됩니다. 자, 헤드 씌워보세요. 헤드도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자석이 3면에 있고요. 자석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석 있죠? 그리고 끼우는 거예요. 붙었습니다. 자, 앉아보세요. 아, 우리 엠유돌 도도 애썼다. 애썼다. 안구 교체하느라 새로운 옷 입혀줄게. 알았지?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옷도 한번 입어보는 영상은 다시 찍자. 안녕. 안녕 한번 해줘. 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